최근에는 예. 어떤 매체가 가장 소통에 유리한가 이렇게 보면 예. SNS가 워낙 압도적이에요. 네네. 예, 그 중에 이제 애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간이 페이스북이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그 학습 콘텐츠를 예. 올려놔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아침에 학교 등교하면서 보고 예. 또 집에 이제 학교 길에 또 집에 가면서 이게 또 보고 예.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도 이게 페이스북이 보통 이제 뭐 사적인 공간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예. 저는 애들이 워낙 거기서 많이 노니까 예. 애들이 노는 공간에 뭔가를 해야 애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가장 많이 올려놨고요. 보통 예. 뭐 영상을 올려놓으면 네. 조회수가 200에서 1200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예. 천호중학교 학생이 한 8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예. 4분의 1에서 전교생 다 보고 애들이 또 예. 다른 학교한테 또 이렇게 야 우리 학교 이런 거 했다 이렇게 예. 다른 예. 학교에까지도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예. 예. 그게 이제 페이스북이 가장 활발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카페. 예예. 예. 예, 카페가 이제 있는데 애들 숙제를 올리는 공간이어서. 예. 거기 이제 애들이 숙제를 올리면 서로 봐요. 예예. 예. 누가 이런 숙제를 올렸구나. 그래서 예, 예. 보고. 그래서 이제 보는 자체가 그냥 학습이 되니까. 네. 이제 궁금해서 보는데. 애들은 호기심에 예. 보지만 예. 그 보는 자체가 곧 학습이 되니까 이제 예. 그렇게 그걸 위해서 이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보니까 지금 영어 학습 정보들도 되게 많고 뭐 진로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방도 있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와서 보시나요? 거기 이제 회원을 보시면 1300인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애들보다 선생님 회원이 더 많죠. 예. 우리 그 저는 이제 애들한 지금 천호동 애들이 아마 3,400명 될 거고. 예예. 그 다른 분들 이제 그 이외에 한 1,000명 가량이 영어 교사들이에요. 영어 교사들이 대부분이죠. 자.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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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아, 전화가 지금. 선생님 유튜브도 채널 열어놓으셨죠? 어디? 유튜브. 유튜브를 열어놨냐고요? 예, 유튜브도 지금 하시죠? 아, 유튜브도 유튜브도 예. 만들었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2,570개 영상이 네. 2,570개 정도가 올라가 있고요. 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영어 교사와 예. 일반 교사 생활지도 같은 건 이제 일반 교사 그리고 예예. 작년에는 작년에 애들 수행 평가한 거는 다 유튜브에 올라 있어요. 아 수행 평가 있네. 예, 애들이 뭐 이것도, 네. 예. 노래로 뭔가 문법을 노래로 익히는 것 같은 거는 예. 애들이 부르면 작년에는 작년 초반에는 페이스북 라이브 그 방송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 없었죠.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일단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었죠.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시의 콘텐츠들은 이제 유튜브로 올렸고 그걸 애들한테 예. 이건 아무개 작품이다. 그리고 이제 뭐 카톡으로 돌려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예. 어쩌면 요즘 애들은 선생님보다 더 바빠. 그렇죠. 학교도 가야 되고 또 학원도 예. 가야 되고 이래서 뭐 PC방도 예. 가야 되고 그런데 그냥 예. 그냥 재미로 이렇게 예. 어디서든 뭐 학교 오다가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예. 아 이거 아무개다 야빠 몇 반에 아무개다 예? 이렇게 해서
킬킬거리면서 이거 웃긴다 막 이렇게 그래서 네. 진지하지 않게 그냥 예.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녹아들게 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기요 그러면 이제 올 연말 1년 휴직하시고 내년 초에 다시 복귀하시는 거죠? 네, 내년 3월에 네 복귀합니다. 네. 지금 학교 밖에서 계속 강의하시고 강동구내에서 학교마다 애들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그러시죠? 강의하시고. 네 그렇죠 뭐. 네. 그러려고 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네. 거의 이제 교직 33년 동안 제가 해온 거 네. 이게 이제 실은 쉬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 이게. 그렇죠. 요즘에 이제 뭐가 방울 하나 한 방 요즘에 거의 뭐 매치들 하나씩 노래들 하나씩 만드는데 그게 이제 네. 저희 제가 33년 동안 해온 것이 이제 액기수를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다. 똑같은 노력을 영어 교사만 해도 몇만 명이 될 텐데. 예, 예. 똑같은 노력을 몇만 명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네, 네.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걸 나누면 그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더, 거기서 한 단계 더, 더 이렇게 더 이끌어 나가고, 그래야 이제 애들이, 이제 사실은 학교가 위기거든요, 요즘에. 네, 인터넷 네, 네. 시대에 예. 교사가 지식의 우위에 있지 않더라고요. 어디든지 뭐 지식이 널려 있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가르치는 방법이 재미있으면 애들은 여전히 이제 그 학교를 신뢰하고 선생님을 신뢰한다 그런 취지죠. 아, 선생님 저번에 네. 제가 선생님 인터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선생님 인터뷰하고 싶다 말씀드렸잖아요. 통파 강동구 선생님들 중에서 좀 추천해 주세요. 강동 송파? 예, 송. 네. 이 온라인으로? 아니 온라인 말고 이거는 그냥 온라인과 상관없이 네. 되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신다거나 어떤 뭔가에 좀 스토리가 계신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아, 네. 예, 제가 지금은 뭐 강의 갔다가 와가지고. 네, 네, 예, 네 제가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